안녕하세요, 제이기입니다. 헷갈리는 영어 표현, 오늘은 끝내다 라는 표현에 대해 알아봅니다. 일단 끝 하면 finish, end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거의 같은 의미로 보이지만 같은 끝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inish와 end는 이두 단어 모두 명사로 끝, 자동사로는 끝나다, 그리고 타동사 의미로는 끝내다, 끝장내다의 뜻을 똑같이 가지고 있죠. 하지만 뉘앙스에서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우선 예문을 하나 볼까요? 나는 연구를 끝내야 한다. I have to finish my study. 그리고 I have to end my study. 살짝 뭔가 다르다라는 느낌이 오시나요? 이 finish를 쓴 문장은 연구를 어떻게 해서든 이제 잘 완수해서 끝내겠다라는 뜻이고요. end를 쓴 쪽은 연구를 아직 제대로 완성하진 않았는데 그냥 마쳐야겠다라는 뜻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사정이 어려워져서 뭐나 하던 거 멈춰야 해. 이럴 때 I have to end 쪽이 좀더 자연스럽습니다. 어쨌든 end 뒤에 목적어가 오면 end는 stop, 멈추다, 이 중단하다의 느낌이고요. finish는 이제 뭔가 완수를 통해서 끝내는 느낌이 더 강하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뭔가 끝나가는 느낌은 주로 end를 사용하는데요. 예를 들어, My grandpa ended his days in a hospital. 할아버지는 병원에서 돌아가셨다. 자, 이걸 보면 finish보다는 확실히 end 쪽이 뭔가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stop, 이 중단되는 느낌이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시간의 흐름이 끝나는 거 말고 이 눈에 보이는 어떤 형태를 가진 사물이 끝나는 것에는 end를 씁니다. 예를 들어, The road ends here. 도로가 여기서 끝난다. 뭐 이렇게요. 이건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end는 이제 뭔가 정해진 끝, 이 눈에 보이는 끝에 맞는 그런 느낌이어서 finish에 비해서는 좀더 수동적인 느낌을 주는 그런 단어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적극적으로 끝을 냈다 하더라도 end를 사용한 문장은 왠지 어쩔 수 없이 끝을 낸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finish는 그에 비해서 보다 이제 완성을 통해 일을 종결짓는 그런 끝의 느낌이고요. 모든 일이 그렇지만 뭐100%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주로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여간 그렇다 보니 사물의 끝은 정해진 것이다 보니 항상 end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끝을 맞추어서 일렬로 정리하는 것을 end to end라고 하죠. To arrange squares end to end. 하여간 finish와 end의 끝은 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 finish는 마무리 짓는 것, end는 멈추는 것. 아시겠죠? 사실 끝낸다라는 단어는 이제 이것 말고도 좀더 있죠. 예, stop도 있지만 complete, close 같은 단어들도 있고요. 이 단어들에 대한 의미도 살짝 다르겠구나 하고 느낌이 오시죠. complete는 완수하는 쪽, close는 완수했건 중단했건 말 그대로 문 닫는 것이라서 어쨌든지 멈추는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wind up, wrap up 같은 표현들도 뭔가 마무리를 짓는다라는 뜻입니다. 뭐 이쯤 하고 이제 끝낼까? 이런 표현에는 뭐가 좋을까요? Shall we wrap it up?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이제 끝낼까?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wrap은 이제 포장하다라는 뜻이죠. 이제 up은 동사를 강조하는 부사이고요. 그래서 물건 살때맨 마지막에 이제 포장함이 끝이니까 이제 끝낼까? 마무리할까? 이런 뜻이 됩니다. wrap it up. 종이로 포장 좀 해주실래요? 이때도 wrap it up in paper, please. 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wrap의 어원을 살펴보면 어근의 뜻이 돌다, 감다의 의미입니다. 이 포장할 때 돌돌 감아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랩이 포장하다의 뜻이 된 것이고요. 이 감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바로 와인드입니다. 그래서 와인드업도 랩업과 마찬가지로 끝낸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 바람할 때 윈드 아닙니다. 와인드입니다. 참고로 랩은 발음에 주의하셔야 되겠죠. 우리가 흔히 이제 랩에 싸서 보관한다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 랩이긴 한데 재밌는 건, 이 특정 상표라서 좀 그렇긴 한데, 이 정확한 발음은 clean rap인데, 오히려 clean rap이라고 이제 많이들 하죠. L과 R을 바꿔서 발음을 하고 있잖아요. clean rap입니다. 뭐, 우리끼리는 clean rap 하셔도 되죠. R과 L 쉽게 발음하는 법, 이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참고로 R은 U를 붙여서 rap. L은 을을 붙여서 을랩. 나중에 익숙해지면 우, 을은 이제 제외하고 이 모양만 남기고 랩, 랩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발음 중요합니다. 우유 한통 사서 이제 포장해 달라고 하면서 랩 it up이 아니라 랩 it up이라고 하면 이 주인이 그냥 다 마셔버릴 수도 있어요. 랩법은 이제 마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물론 실제 그런 주인은 없겠지만
장난으로는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번 추석에 밥 먹다가 아들내미한테 나 물 좀 줘 그랬더니 나무를 가져다 주더군요. 실화입니다. 이 집안이 온통 펀으로 말장난으로 난리도 아닙니다. 이 정상적인 대화가 잘 안 돼요. 항상 긴장해야 되고. 엊그제는 이제 국물이 왜 이렇게 쫄았지라고 했더니 아빠가 무서운가 보네요 그러더군요. 그래서 쫄았다고. 하여간 이제 랩법은 포장하다, 끝내다의 뜻이고요. 와인드업도 마무리 짓다라는 뜻입니다. 자, 헷갈리는 영어 표현, 오늘의 주제는 end, finish 편이었습니다. 여기서 wrap it up 합니다. 감사합니다.